기분 안 좋아? 좋을 리가 없잖아? 미안해. 아니야. 저기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네. 저기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을 때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 아무 데도 못 가. 내가 가고 싶을 텐데. 그냥 집에 가시면 저거 이 대화 한 이틀 갈것 같은데. 일단 바다도 먼저 보자. 바다 보면서 내가 한번 조금만 더 찾아볼게. 더 좋은데 한번. 기대하게 하지 말라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야기하잖아. 안 될 것 같은 거, 될 것 같은 거를 될 거야라고 하지 말라고. 될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무슨 말이든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풀릴까? 그거 내가 알려줘야 되니? 아, 또. 또 어떡해. 아, 좀 뭐라도 해요. 뭘 어디 예약을 하든 뭘. 아우, 또 안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낀 거야, 또. 날씨는 또 왜 이러니? 날씨 왜 이러니? 내 마음 같다. 너무 싫다, 진짜. 구질구질. 날씨도 구질구질. 내 마음도 구질구질. 아, 인생, 씨.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어, 해무가. 저게 은재 씨의 마음이죠. 에휴, 진짜 도깨비 나오게 생겼네. 밤도깨비 여행 못 가고. 차라리 공유가 나오면 좋을 텐데. 어, 은재 영종도다, 영종도. 영종도인데. 어, 뭐야? 어, 보이는 게 맞아? 영종도인데 왜 이러는. 천당 아니에요, 천당? 그래도 왔으니까 바다 좀 보고. 아, 천국 간 거야? 바다 있는 게 맞지? 어, 바다 좀 보고. 한국 놀러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럼 내가 볼게. 추워? 안 춥겠니? 많이 올까? 아, 그래. 어떻게 오사카 따뜻하다고 반바지 입고 왔네, 둘 다. 은재야, 50m 앞에 가면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긴 한 거지? 봤다. 바다. 이게 바다야? 물이 있는 게 맞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러지? 바다에 물이 없다고요? 서해니까. 조수간만에 차 있잖아. 얼마 동해바다 이러면 철썩철썩 소리 나잖아. 갯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갯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물이니까. 아니, 파도 소리도 안 들려. 물이 다 빠져 있으니까 안 들리지. 들려, 파도 소리가? 어떡하냐, 어떡해. 날씨가 너무 안 좋네. 이게 바다가 맞아? 모래밖에 없잖아. 이게 바다가. 아. 절대 이제 저런 거지. 쟤 한번 들어가 봐, 오빠. 재는 게 하나도 없어. 물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봐. 아, 웃기다. 실수 투어네, 실수 투어. 아니, 밥이라도 먹을래? 밥집이라도 찾을까? 은재야? 어? 아, 진짜 다른 의미로 짠내 투어다. 진짜 눈물이 많이 나서 짠내. 다 9시간. 아니, 지금 밥집도 다 9시까지밖에 안 해서 카페라도 갈래? 어떡해, 다 문 닫았댔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집에 그냥 가자고 했잖아. 그냥 집에 갔으면 더 이렇게 화날 일이 아니잖아. 몰랐잖아, 내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자고 할 때 갔었어야지. 오늘 그렇게 오사카 뭐 그렇게 하면 진짜 미안한데 나 여기 어쨌든 너 여기 풀어주려고 온 거잖아. 이거 바다 아니야.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이런 건 이것도 내 탓이야? 오늘 뭐 다 내 탓이야? 아, 저... 그러니까 집에 가자고 했잖아, 중간에 내가. 근데 그럼 보내주면 너 그럼 또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낼 테고 다음 날 또 안 풀릴 텐데. 풀어주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오늘은. 근데? 풀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날씨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랬어? 아니잖아. 아니, 미안해. 오늘 내가 진짜 미안하고 내 잘못한 것도 맞는데. 미안하면 그냥 변명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꾸 말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해. 미안해. 근데 오늘 그러니까 덧붙이지 말라고. 너 오늘 지금 뭐 하고 싶은데? 집에 갈 거야. 내가 집에 간다고 했잖아, 아까도. 아, 경아씨는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려고 한 건데. 내가 아까 집에 간다고 했잖아. 왜냐면 연선이가 또 애들 봐주고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어디 가냐고. 어떡해, 어떡해. 아니, 같이 가. 같이 가지. 아, 나 그냥 혼자 가고 싶어. 맨날 혼자 가냐고, 맨날. 어디 가냐고. 아, 어떡해.
짜증나네. 그냥 일단은 그 순간 저를 버리고 간다는 좀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은재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근데 뭐 안 되는 날은 뭐 다 안 된다고 바다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저를 버리고 가니까 사실 그때 저도 좀 많이 여태까지 감정 미안한 감정보다는 더 서운하고 슬슬 화가 올라오는 이거는 제가 빨리 이 사람과 멀어져야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져야 제 감정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